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느 날 영적 세계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벌써 10여 년전 가까운 오래전의 일이에요. 그날 밤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며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어요. 뭐 두어 시간에 저녁 기도를 마치고 자정이 되면 기도차와 예배당으로 삼고 있던 원룸에서 아내와 함께 자동차로 10분 거리인 집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내가 먼저 기도를 마치고 나란히 옆에 붙어 앉아있던 아내가 기도를 마칠 것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던 그때 아내가 원판에 앉아 도는 것처럼 관제로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내게로 돌아앉았어요. 참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아주 기이한 광경이었죠. 그것도 잠시 아내 입에서 여성스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아닌 중성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천천히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날마다 영음이 들렸죠. 입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어떤 생각이 머릿속으로 휙 들어오는 그런 영음이었어요. 뭐 영음의 주인공이 성령인지 아니면 귀신인지 뭐 아니면 내 생각인지 알수 없어서 뭐 그때부터 수첩에 그 말씀들을 적어두기 시작했죠. 그 내용은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과 기도와 신앙 그리고 악한 영의 정체와 활동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을 찾아오게 해주시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의 실체를 알게 하는 훈련이 약 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뭐 그동안 영험으로 들었거나 혹은 꿈이나 환상으로 본 것은 현실 세계와는 무관하게 보였지만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죠. 약 3년간의 훈련 기간이 지나자 성령께서는 저희 부부를 충주에 보내셔서 기도 일꾼을 세우고 악한 영과 싸우는 정용사를 양육하라는 명령과 함께 영상학교를 열어 주셨고 지금은 충주 한적한 시골에서 이 사역을 한 지도 6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귀신이 들려 정신질환이나 고질병을 앓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영상학교를 공동체로 삼아 눌러앉은 이들도 거의 150여 명에 가까워요. 뭐 그동안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제가 겪은 영적 세계와 성령과 귀신 등의 영적 존재에 대해 기막힌 경험들을 아무리 여러분의 귀에 넣어주어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뿐 아니라 귀신들도 사람의 입을 통해 음성으로 말을 하거나 영험으로 말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귀신들은 하나님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놀라운 영적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며 갖가지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며 성령인 것처럼 속이는 데 탁월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한 성령의 은사인 예언, 방언, 방언 통역, 축사, 치유는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 없는 방언 찬송, 성령춤, 금가루가 얼굴과 손바닥에 떨어지고 전율하며 기이한 웃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무기력하며 정신을 잃게 만들며 뭐 웃으면서 뒤로 자빠지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귀신들은 속이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과거사를 알려주고 사람의 마음을 부추겨서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영적 능력이 탁월합니다. 점치는 무당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의 과거사를 훤하게 꿰뚫고 있으며 그들이 미래에 일어날 사건도 약 70, 80%에 성취되는 놀라운 그런 예언으로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고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더욱 두렵고 두려운 것은 귀신들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속이는데 천재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귀신들의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아무리 제가 말해주어도 믿지 못해요. 그게 제가 마주한 절망스러운 현실이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러나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귀신들이 머리를 점령하고 그들의 생각을 넣어줘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없는데도 자신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생각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했다 할지라도 그건 뭐 유대인들이나 뭐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지 자신들에게 한 말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도 왜 없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또한 믿음의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에게는 표적이 없어도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 구절을 들이밀며 문제를 회피하고 물타기를 하고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변질시키고 변명을 하며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쁘죠. 그래서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도 아무도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우리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묘경인 귀신들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에게 들어왔던 상당수의 이야기를 예언 노트라는 책으로 출판하게 됐어요. 그 예언대로 치자면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묘경에게 속아서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제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묘경이 가진 탁월한 능력을 수도 없이 체험해 보았기 때문이죠.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하나님을 잘 믿다고 생각하는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죠.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해온 수많은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을 눈물 겨울 정도로 해요. 그러나 그들이 미혹경에 속아서 자신에게 아무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며 악한 영과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해 속고 있다는 것이 가슴 아플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희생한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면 엄청난 상급을 기대하면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고 선별하며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꾼 목사들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덕담과 위로, 축복과 격려 등의 귀를 간지르는 말만 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설교에 죄라든가 예수님의 보혈, 회개, 천국, 지옥 같은 주제가 거의 들리지 않죠. 말하자면 교인들은 묘경에 속아 넘어간 목사들에게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 습관을 들이지 않아도 성령이 계시다고 믿고 있으며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해도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와 기도응답 그리고 자신을 믿고 있다는 생각, 그동안 해온 희생적인 신앙행위들을 근거로 자신의 천국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인도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 죄다 광야에서 죽어 지옥에 던져진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희생적인 신앙행위라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통째로 외워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하였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네 교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영적기도 행위와 주일 성수로 구원의 촉도로 믿고 있으니 실로 기이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를 하면서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묘경에 속아서 생명과 영혼이 사륙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모여 먹고 마시고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 기가 막히고 가슴이 미어져 오늘 이 말씀을 드려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